그래도 꽝은 안 쳤네요.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속초 장사항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흐린 날씨인데,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건 바로 도루묵 통발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통발 낚시는 밤에 잡아야지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 자리를 잡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통발은 준비해 놨고요. 원래 도루묵 낚시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한 미끼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도루묵 암컷이 한 마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컷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힌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전에 쓰던 똥냄새 나는 이거 장어 미끼를 하나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은 던져 놨고요. 잡힐지 안 잡힐지는 뭐 하늘에 맡겨야죠.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지개가 지금 떠 있는데, 선명하진 않아요. 우산도 그지 같은 걸 갖고 와갖고. 입질이 있어요. 자, 보이시죠? 드디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달인가요? 광어인가요? 그래도 꽝은 안 쳤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올것 같아서 급하게 낚시를 접었습니다. 도루묵 통발 낚시를 하러 왔는데, 역시 도루묵 통발은 낮에 하면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자미인가 광어인가 한 마리 잡고 꽝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찍 낚시를 접게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이상 속초 장사항에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시야방조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